자, 다시. 카운츠라고 한 딕셔너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카운츠라고 한 딕셔너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키로 0이라고 하는 숫자를 value로 저장하고 있는 딕셔너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코드는 무슨 뜻이냐면 딕셔너리에서 키값으로 값을 꺼내면 0이라고 하는 값일 거고요. 그러면 0 더하기 1이라는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값이 뭐가 되냐면 리스트는 한 개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1이었었다면 여기가 1이었었다면 밑에 있는 똑같은 코드는요. 밑에 있는 똑같은 코드는 리스트라고 하는 키값으로 가지고 있는 밸류가 1이었고 거기다 더하기 1을 할 거니까 이번에는 뭐가 될 거냐면 2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번만 더 해보면 여기가 2였다. 여기가 2였다라고 하면 딕셔너리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키값으로 찾은 밸류가 2고 거기다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값이 3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워드 카운트잖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워드 카운트인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경우. 자, 이 경우를 보면 에러가 발생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들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에러 처리, try except 구문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try except 구문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요 코드를 보면 얘가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 여기 있는 이 더하기 연산을 하려면 이 코드는 어떤 코드랑 같은 거냐면 이런 코드랑 같은 거예요. count list라고 하는 키값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을 하는 건데 무슨 값을 저장을 하는 거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결과를 저장하는 거예요. 딕셔너리에서 먼저 값을 먼저 찾은 다음에 거기다 더하기 1을 해주고 그 결과를 다시 같은 키값의 value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그럼 얘를 먼저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더하기 계산을 하기 전에 더하기 1을 하기 전에 얘를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그 얘기예요. 키 에러다. 키 에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딕셔너리에 리스트라고 하는 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에러 처리하는 방법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그 단어가 이 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경우가 이런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런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요 부분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의 한 줄을 try 시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도해 보겠다. 시도해 보다가 자 여기 다시 들여쓰기를 원래대로 except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가 키 에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키가 없는 경우라고 하는 걸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죠. 한 번도 없는 거죠. 더하기를 해줄 수 있는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 처음 등장하는 거니까 등장 횟수는 무조건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밑에서 count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를 해보면, 자, 정상적으로 리스트가 1이라고 나오죠. 맞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더하기 2를 하래요. 그럼 exception 예외가 발생을 할 거예요. 더하기 2를 하려고 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except로 갈 거랍니다. except로 가면 무슨 일을 할까요? 무조건 한 개. 리스트는 한 개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비어 있는 리스트가 아니라 비어 있는 딕셔너리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딕셔너리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처럼 우리가 바로 전에 썼던 거죠.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고 얘를 찾을 수가 있었고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될 거고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try except를 써서 키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냥 예 처리로 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 무조건 시도. try는 무조건 시도를 해본다. 고 여기는 뭐냐면 시도하다가 try를 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근데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리스트라고 딕셔너리에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라는 키가 없는 경우에 이런 에러가 발생할 거고, 발생하는 경우는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 그리고 이거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죠.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이거는 뭐냐, 무슨 얘기냐면 디트 리스트라는 키가 있는 경우고, 리스트라고 하는 키가 있는 경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반드시 1 또는 2 이런 숫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기존 숫자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try except를 이용을 하면 함수를 위쪽에 있는 함수에서 if else를 쓴 부분을 try except를 쓰셔도 돼요. 근데 반복문 하시는 거는 동일하게 반복문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정리되셨죠? 함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워드 카운트 이번엔 2라고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뭐 변수 이름은 뭐 array라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까 리스트라고 하셨다고 하신 분 계시죠? 그럼 저는 이렇게 할게요. 리스트라고만 하면 그 파이썬의 타입하고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문자열들의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타입은 없으니까 str 리스트 이렇게 하면 문자열들의 리스트 뭐 그런 의미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count라고 하는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단어를 하나 꺼내겠다. 어디에서? 문자열들의 리스트에서. 문자열들의 리스트에서 변수를 하나 꺼내서 그 다음에 무조건 시도하겠다. 자,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도하는데 무엇을 하겠다? 키 x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언제? x가 딕셔너리 안에 없으면. 무조건 첫 번째는 무조건 익셉션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비어있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처음에 얘는 무조건 익셉션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익셉션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처음 등장하는 건데 1이라고 하겠다.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 문자열들의 리스트에서 더 이상 꺼낼 게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다 됐네요. 이제 return인데 return은 들여쓰기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서 return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리턴의 그 위치도 되게 중요한 게 자, 여기서 리턴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리턴을 해버리면 리스트에서 원소 한 개를 꺼내죠. 원소 한 개를 꺼내서 여기까지 일을 하겠죠. 바로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소들을 꺼낼까요? 안 꺼낼까요? 안 꺼내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자, 이거는 또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꺼낸 다음에 시도를 하다가 익셉션 발생했을 때에만 딱 해서 리턴하고 끝.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꺼내서 여기까지 일을 하고 그럼 다시 여기에서 다시 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카운츠라고 하는 거를 리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 라인. 요 라인. 이렇게 하시면 위쪽에 있는 그 결과랑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가지 해볼까요? 우선 요 첫 번째. 리스트 딕트 리, 복사하면 되겠죠? 요렇게. 리스트 딕트 리스트 튜플 튜플 튜플을 전달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딕트는 한 번밖에 없죠, 지금. 그리고 리스트는 두 번 있죠. 두 번 있고 튜플은 세 번 있고요. 그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만 되고. 그다음에 아래쪽처럼 이렇게 실행했을 때에도 결과가 잘 나와. 아. 이렇게 실행했을 때에도 결과가 잘 나와야 됩니다. 아, 죄송해요. 카운트 2.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으니까. 요 함수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요 함수를 테스트해 보는 거니까. 요렇게 했을 때도 결과 잘 나와야 되고요. 요렇게 했을 때에도 결과 잘 나와야 됩니다. So, 요렇게 try except를 이용하셨던 분이 메일 주신 분 중에서 한 분인가 두 분인가가 있었던 것 같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몇몇 분들이 요 기능을 이용하셨어요. 몇몇 분들이 무엇을 이용을 하셨냐면, 자. 문자열들의 리스트예요. 문자열들의 리스트인데 자, 요만큼만 복사를 할게요. 마우스가 제가 쓰는 마우스가 별로 좀 안 좋아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하신 분이 계세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은 str underscore list 점을 해보시면요. 아, 지금 안 나오죠? 일단 얘를 먼저 한번 실행시키세요. 이렇게 먼저 한번 실행시키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런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점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점을 하면 메서드 이름들, 함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cou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unt. 이게 말 그대로 뭘까요? 개수 세주는 거겠죠. 개수를 세주는 건데 자 보면 사용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value를 주래요. value.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value를 count라고 하는 메서드의 argument로 주면 무엇을 return해 주냐면 그 value가 occurrence 등장하는 number 횟수를 return을 해준대요. 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리스트 이렇게 하면 얘는 몇 개? 리스트가 몇 번 등장했어요? 두 번 등장했죠. 그 다음에 딕트 이렇게 DIC는 없죠. DIC는 없고 DICT 네, 딕트 딕트는 한 번 등장했죠. 한 번 등장했고
그 다음에 튜플. 이거는 몇 번 등장했어요? 세 번 등장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스트 안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만 알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요거 이용하면 함수를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튜플이 str이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튜플이라고 하는 원소가 튜플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카운트 몇 번 등장하는지 그 숫자를 리턴해주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냐면 이렇게 이용을 하셨어요. 자, depth, word, count, word count, word count 이번에는 3번이라고 할게요. 한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야 될 거는 뭐냐면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전달을 받는 거예요.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전달을 받아서 반복문을 만드시는 거예요. in 문자열들의 리스트. 딕셔너리 선언하는 걸 안 했네요. count라고 하는 딕셔너리 먼저 선언하고요. 카운츠에다가는 무엇을 저장하시면 되냐면 이번에는 str.count라고 하는 함수의 x 이거를 아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 더 키값이 있어야죠. 키값이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숫자랑 키가 필요한 거죠. 딕셔너리 안에 키값과 튜플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3이라고 하는 밸류를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딕셔너리에 키값 만들어주고 거기에 저장하는 값은 리스트에서 그 문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 이거를 넣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스트에서 문자열을 하나씩 꺼내면서 그 꺼낸 문자열이 몇 개인지 일단 개수를 세고 개수를 셌으면 딕셔너리에 문자열을 키로 하고 개수를 value로 하는 거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return count 여기서는 if 문 같은 거 필요 없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위쪽에 요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함수 이름을 3번 하고서 바꿔서 테스트 해보시면 되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잠시만요. word. 아, 여기 제가 잘못 만들었군요. 알파벳. dict 1번, list 2번, tuple 3번.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거. 이것도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도 함수 이름을 3번 이렇게 수정하셨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죠. A는 한 번 등장하고 B는 두 번 등장하고 C는 한 번 등장하고 D는 세 번 등장한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 동작 방식 한 번만 이 함수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요렇게 함수를 호출했을 때는요. 요렇게 함수를 호출했을 때는 strlist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는 여기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표시가 된 요 부분이죠. 자, 처음에 딕셔너리는 처음에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고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냐면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가 리스트라고 하는 문자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X는 리스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 리스트 넣어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리스트 넣어보세요. 그럼 코드가 무슨 어떤 코드가 되는 거냐면 이런 코드가 되는 거잖아요. count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X 자리에 문자열로 리스트 이렇게 키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는 하고서 자, 그럼 여기 이거는 그 결과가 리스트 몇 번 등장했는지 카운팅 한 거잖아요. 여기서 얘가 카운트를 해줬죠. 두 개 이렇게 되는 거랑 이 얘기는 뭐냐면 비어 있었는데 여기는 더하기가 없어요. 그죠? 여긴 더하기가 없어요. 그냥 키 밸류하고 값을 저장한 거예요. 키 밸류하고 값을 저장한 것 뿐이라면 카운트라고 딕셔너리에 리스트라고 하는 키 값으로 2를 저장한 것 뿐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X가 뭐가 되냐면 두 번째 원소를 꺼냈을 테니까 딕트가 되겠죠. 딕트는 여기 다 찾아봐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딕트는 1이라고 들어가요. 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세 번째 원소를 찾았어요. 그럼 X가 또 뭐가 되냐면 X가 또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아니다? 더하기 는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는이란 말이에요. 그냥 는이니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냐면 아까 첫 번째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은 동작. 리스트가 몇 개인지 세주고 그 다음에 키값에다가 카운팅해준 값을 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튜플이면, 이번에는 튜플이라고 하는 키를 만들어주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기 3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또 반복을 해요. 이미 개수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복을 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3개라고 또 찾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3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키 값이 겹칠 때에는 제가 딕셔너리를 설명드릴 때 이런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D가 있는데 D에 뭐 리스트 이런 값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리스트 값을 바꿔버리면 뭐 여기를 뭐100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꿔버리면 리스트는 100입니다. 요렇게 하지만, 그죠? 맞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기존에 값이 있으면 요 값을 100이라고 하는 걸 바꿔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죠. 리스트에 1이라고 하는 밸류가 있었는데, 리스트에 다시 1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 밸류가 또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다? 기존에 있는 키에다가 밸류를 뭐 1이라는 거 무시하고 또 똑같이 1이라고 쓰는 거.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거. 지금 그걸 쓴 거. 여기서는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걸 이용한 겁니다. 같은 키가 여러 번 반복돼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 키에다가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이용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서 리스트가 몇 개인지 셌지만 여기서 리스트가 몇 개인지 한번더 세고 그 값이 결국은 똑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튜플이 3개라고 이미 셌지만 카운팅을 했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튜플이 몇 개인지 또한 번, 그 카운팅을 한 다음에 키 밸류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만들어 봤어요. 오늘 오전까지 저한테 보내주신 과제들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요렇게 하신 분들, 요렇게 하신 분들, 그 다음에 try except 이용하신 분, 그 다음에 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count 함수를 이용하신 분, 뭐 요렇게 있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과제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뭐 다른 방법들도 더 있기는 한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나중에 넘파이랑 판다스 패키지를 이용하면 뭐 이런 거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제가 좀 바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12번까지 만들었고요. 구글 커렌 노트북 새로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파일을 만드셨으면요 제목부터 만들겠습니다. 13번. 여기도 펑션이라고 할게요. 제목을 그냥 앞에 숫자만 13번이라고 늘려주시고. 네, 만드신 분들은 콜랩하고 연결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만드는 방법과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 뭐 다음 시간에 나오는 용어들은요, 되게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이 용어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를 먼저 넣을게요. 목차는 default argument. 밑에 텍스트 셀 하나만 더 넣어서 디폴트 아규먼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디폴트 아규먼트란 디폴트 아규먼트란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 정의할 때 써주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파라미터에 설정하는 기본 값. 미리 파라미터에다가 저장해 두는 값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첫 번째 시간까지는 파라미터 변수를 선언을 할 때 그 변수의 값을 저장한 적은 없었고, 파라미터 변수에 저장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함수를 호출해 줘야지만 그 변수에 저장이 됐었죠. 자, 다시 얘기하면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함수를 만들 때 변수를 선언하기만 했고 이 변수에다 값을 저장하진 않았어요. 값은 언제 저장이 되냐 하면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이게 호출할 때죠. 그쵸? 네. 함수를 정의할 때는 파라미터를 선언만 했지 파라미터의 값을 저장하진 않았어요. 언제 값이 저장이 되느냐?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순서대로 x는 1, y는 2. 이렇게
그때서야 파라미터의 값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했었는데 우리는 함수를 정의할 때 미리 파라미터에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값을 뭐라고 하느냐? 디폴트로 전달하는 아규먼트다 라고 해서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디폴트 아규먼트랑 디폴트 파라미터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말로 옮기자면 기본 4개 변수. 그래서 엄밀하게는 사실은 디폴트 파라미터는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변수죠. 파라미터는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여기까지는 함수를 정의할 때고요. 여기까지 함수를 정의할 때고 함수를 호출할 때로 보겠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으면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디폴트 아규먼트가 사용이 돼요. 하지만 함수를 호출할 때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면 디폴트 아규먼트는 무시돼요. 디폴트 아규먼트는 무시되고 전달한 값이 사용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 번만 만들어 보시면은요. 저기 있는 모든 내용들 다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함수를 우리가 지난주에 만들었던 함수 중에 하나인데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Repeat, 반복해라. 이런 거 있었죠. 메시지를 반복해라. 이런 함수 만들었던 적 있었죠. 그리고 메시지에다가 어떤 문자열을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숫자를 넘겨서 여기가 3이 오면 메시지를 3번 출력하고 여기 뭐 5를 전달하면 메시지를 5번 출력하고 이런 기능 만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를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코드 먼저 만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 print message. 자, 함수를 이런 함수를 만든 거예요. 이런 함수를. 자, 함수를 정의할 때 def 정의할 때 파라미터는 뭐예요? 몇 개 있어요? 메시지하고 n이라고 한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죠. 파라미터의 기본 값을 줘버렸어요. 1. 이게 기본 값이죠. 메시지는 기본 값이 없어요. 메시지는 기본 값이 없고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만 뭘 가지고 있어요? 기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1이라고 하는 값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대로 디폴트 파라미터란 이렇게 기본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 이거를 디폴트 파라미터.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설명드렸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아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리피트 메시지 하고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호출을 할 때 보면 메시지 그 다음에 N은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행 어떻게 될까요? 몇 번 출력하죠? 한 번 출력하고 끝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가 함수 호출할 때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무슨 파라미터에? 그쵸, N이죠, N. 안녕하세요는 뭐냐면 얘는 메시지로 가는 값이에요. 메시지로 가는 값이고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즉 디폴트 파라미터에 값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지 않으니까 무엇이 사용된다? 디폴트 값이 사용된다. 디폴트 값이 사용되니까 여기 N은 뭐랑 같아요? 1이랑 같죠. 레인지 1이면은 한 번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출력 몇 번 하고 끝나요? 출력 한 번 하고 끝납니다. 이게 요 얘기. 그럼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얘기는 이거죠. 똑같은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repeat message라고 하는 똑같은 함수를 호출할 때에 이번에는 여기에 숫자를 줍니다. 안녕하세요를 몇 번 출력하죠? 3을 출력합니다. 이게 세 번째 얘기.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했죠. 그죠? 전달하면 디폴트 값은 무시. 무엇이 사용된다? 전달한 값이 사용된다. 자,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가 뭐냐면 안녕하세요가 메시지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고 1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아규먼트를 전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N은 3이라고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변수가 있었고 그 변수에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는데 그 변수의 값을 뭘로 바꿔주겠다? 3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시가 돼. 그래서 디폴트 아규먼트가 무시가 되고 전달한 값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함수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3을 전달을 하니까 문장이 한 번 더 만들어진 거죠. 그럼 n이라고 하는 변수의 최종 값은 뭐가 된다?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3이니까 range 3, 몇번 반복하는 거냐면 세번 반복하는 거예요. 프린트를 하는 것을 세번 프린트를 하는 거죠. 이게 디폴트 아규먼트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디폴트 아규먼트, 디폴트 파라미터. 함수를 만들 때 기본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값은 디폴트 아규먼트, 그 값을 저장하는 변수는 디폴트 파라미터. 동작하는 방식은 이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달한 값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는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네.